여수 지역 시민사회가 여수형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대학교 한병세 명예교수와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 여수 YMCA 김대희 사무국장, 여수시 나병곤 기획예산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예산 방침대로 올해 본 예산에 주민복지나 생활불편 해소, 지역개발 사업 등의 예산이 모두 편성돼 가용할 재원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한 여수산단 매출액이 부진해 내년 세입은 1,2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